오늘 천수경인데 전번 천수경 처음 했지요.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전번에 전구업지는 뭐까지 했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까지밖에 못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다음 뭐고 다음에는 오방 내외 아니 재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그게 이제 오늘은. 근데 앞에 거는 정구업은 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업이 제일 좋냐? 부처님 칭찬이 제일 좋다 이 말이야. 알겠죠?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찬하고 부처님을 자꾸 선전하고 요즘 PR하고 그게 제일 좋은 업입니다. 알겠죠?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무슨 효과가 제일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옳지. 광고 효과가 최고라. 알겠죠? 그렇게 광고만 잘하면 떼돈을 벌어요. 광고가 시원찮으면 그만지는 막 요즘은 뭐 뺀첸가 뭔가 그거 다 망하는 판이야. 뭐 암만 첨단 기술이 있어도 광고 시원찮으면 망해. 그러니까 어째야 돈을 벌어. 장사하는지 뭐 사업인지 뭐 하는 기라. 돈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돈을 벌려면은 먹고 첫째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먹고 제품이고 제품 다음에 먹고 옳지 선전 광고야. 바로 그러듯이 최고로 전구업진에는 뭐고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못하는 거라 남한테 선전하면은 그보다 전구업진이 어디 있노? 그 뒤에 수리수리를 천만 번 부른 것보다 그게 훨씬 나. 나는 그렇게 말해야지. 나는 그 수리수리 그것도 내, 뭐 인도 말은 내가 연구도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나는 알 수도 없고, 누구는 여기 잔뜩 그 해석을 해놨더라마는 보아보니까 내 해석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옛날부터서 누가 뭐, 거룩하십니다, 장하십니다, 뭐, 영원하신 분입니다, 뭐, 어쩌면 한참 해석을 해놨어. 아따 지랄같이 쓸데없는 소리 떼기도 하고 있대. 아, 정구업진을 하려면 부처님 칭찬이 최고지, 뭐. 찬탄이 제일이고, 선전이 제일이다. 그렇게 할게. 내 말이 훨씬 잘 믿기 들어간가 보대. 이건 내가 내 자랑 같은데 좀 미안하지만. 천수경 내가 하면 그렇게 어디가 서울 어디 저 변두리 왕십리 저쪽에 가가지고 법문을 한 2년 했더니 그게 그 상자가 또 그걸로 테프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어디가 테프 그 공장에다 내놨더니 그것만 나오면 끝나버린대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 전번 건 이제 전구업진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청정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법문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총종합하면 뭡니까? 팔만? 대장경이지요? 그 글자가 몇 자쯤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또안 세봤는데, 그래, 전해온 말은 한 5천만 자, 6천만 자가 넘는답니다. 글자가. 그 많은 글자 중에서 무슨 글자가 최고인 줄 압니까? 막 5천만 자가 됐든지, 100만, 뭐 억만 자가 됐든지, 무슨 글자가 최고겠어요? 대박부 정보 주지. 부처님이 제일이지, 부처불자가. 맞나? 봐봐, 나는 5천만 자다안 봐도 내가 확실히 내가 잘한다고. 5천만 자든지 6천만 자든지 억만 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글자 중에 무슨 글자가 최고냐 하면은 부처불자가 최고야. 알겠지요? 그건 완성된 것이 부처님이지요? 그럼 완성은 누가 시키노? 자기 마음이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고? 핵심이라고 하면 마음이지 뭐.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가장 거룩한 글자가 부처불자라면 가장 핵심인 글자는 뭐고? 옳지. 핵심인 글자는 마음이단 말이야.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딱 뭉치면 마음이고 부처고 부처가 곧 뭐고? 옳지. 그게 역대 조사 스님네들이구만. 부처님은 49년 동안 쫙 설해 놓으니까 조사 스님네들이 귀찮아가지고 하나로 탁 업어치기를 했는데 뭐고?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뭐고? 마음이다. 그래서 옛날 이제 조사 스님한테 이제 그 전등록이 쫙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선사 스님네들한테. 제 뭐고 수행자들이 가가 여하시 불이니까 여하시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너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문자로 내리면 직심 시부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직심이 시부리다 이렇게 곧 마음이 곧 먹고 부처다 하니까 너는 무식한 이제 수자가 세상에 그리라고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큰 스님한테 가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두를 타라고 하니까 어떻게 얼어 나왔던지 들어가 굳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이제 묻기는 물었는데 그래 직심이 시부리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해줬는데 막 무식해서 뭐 얼른 듣긴 들었는데 뭐 얼떨따에 들어가 나오다가 막 문지방에 걸려가 자빠져버렸어. 자빠지다 보니까 막 뭘 흘려버렸나. 아, 직심이 하두를 흘려버렸어. 또 다시 들어가서 모를 수도 없고 나와 자기 방에서 영구한 것 같아. 알 수가 없다고 보니까 옛날에는 집신신고 다니잖아요. 이 집신이 혼자서 부린 거야. 그래서 샀다가 집신이 부린 거, 집시기가 해버린 거. 경상도 말 집시기 불 아니요. 그러니까 직심이라는 소리는 귀에 들었던 그 인연이 돼가지고 집시기 직신이 샀다가 어째서 집시기가 부린 거. 부린 건 날이면 날마다 그 의심 들어갔다가 탁 깨달고 보니까 직심이 시부리다. 직심이 이 부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거꾸로 해도 괜찮고 바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일 거룩한 글자가 부처불자라면 가장 핵심인 글자는 마음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핵심이냐. 부처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인데 나는 와 그러면은 먹고 중생인고 이 말이야. 뭐가 빠졌노? 뭐? 직심이 빠졌나? 그게 빠진 게 있잖아. 아무리 음식을 잘해놔도 뭐가 안 들어가면은 간이 안 들어가면은 그만 이게 음식 맛이 안 되듯이 거기에서 완전히 소금 같은 게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그래 수행이 빠지기는 빠졌는데 그거 못하면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그게 어느 정도 접근했네. 일심? 일심도 말은 아까 또 심이 들어갔는데 두 번 들어가면 원래 말 꽃배기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그게 이 학문도 논리도 말이요 이 같은 말이 자꾸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럼 뭐가 그 빠졌을까 오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수행? 아까 수행 나왔는데 또 넣으면 되는가? 뭐가 빠졌을까? 아, 참회를 그럼 좋다. 참회를 그건 수행인데 그것도 이제 수행이 참회거든. 이제 말만 틀리지 뜻은 같아요. 수행이나 참회나. 그런데 수행과 참회를 어떻게? 예? 직심으로 그건 또 앞에 들어간 말인데. 조금 들어간다 이제. 수행을 하든지 참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때면 다 가르쳐 준 말인데. 마음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네. 일심도 그 비슷한 말인데, 그 노력 그것도 비슷한 말이야. 방법은, 그 말은, 그 뜻은 다 같은 말인데, 말만 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극, 정성 아니면은 간절히.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곧 부처고 부처님이 곧 내 마음이지만은 나는 와 중생이 됐고 부처님은 실달 태제는 내가 성불을 했느냐는 그 격차가 하늘보다 더 하늘 땅 더보다 더 격차가 났는데 뭐가 빠져서 그렇게 격차가 났을까 그 말이야. 그건 뭐가 지극정성 이게 빠진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노력한 게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한 데는 지극정성이 안 써요. 염불할 적에 지극정성이라는 단어가 맞지만은, 예, 그, 염불을 하건, 참선을 하건, 뭐 하건, 그, 지극정성 자보다도 간단한 글자 하나, 지극정성 하면 넉자 아이가. 이 비라마기, 이거 글자가 많아서 못 써요. 여기에서 줄이면 몇 자로 줄인 게 좋을까? 지성, 그래도 두 자인데? 지성도 두 자고, 간절도 두 자. 그게 절자 하나가 좋은 게라. 알겠죠? 절자. 알겠죠? 그래서 하두 중에서도 1700개가 있는데 하두 중에 최고의 하두가 뭐 있냐? 글자 한자로 된 하두가 제일 좋아요. 그게 문자고. 옳지. 그래서 문자가 하두 중에 제일이다라 하는 말이 문자를 들어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간단하고 간단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자하두가 좋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소리지 무자라야만이 되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 지극정성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글자로 쓰여다 보니까 몇 자고 넉 자니까 이게 그것도 골치 아파. 뭐가 하는 게 한자로 줄이는 게 좋겠지요. 그럼 한자로 줄이다 보니까 무슨 자가 되겠어? 간절 절자가 제일이더라 그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뭐만 있으면 되노?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게 뭐 집시기가 됐건 마가 됐건 고무신짝이 됐건 아무 그것 가지고 타달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염불을 할 적이나 참선을 할 적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은 지절로 그 자체가 뭐가 된 전구업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맑히고 이제 오늘은 오방 내에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몸 도로도로 사바. 예, 여러분들도 몸 도로도로 사바 그거 설명해봐야 모를 끼고 내가 또 확실히 몰라. 모르니까 막 모르고 모르니까 막 갈이 다 됐지요. 갈이 됐으니까 그럼 뜻만 알면 되겠지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 못 외워요. 암만 설명해줘서도 전업으로 안 하니까 그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같이 팔만대장에 제일 거룩한 글자가 부처불자고 그 다음 먹고 핵심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게가 뭐가 막 끼 들어가면은 간절한 마음만 들어가면은 이거는 만사 먹고 형통 하면 되지 뭐. 만사 형통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만사 형통을 하자니 내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곳에는 주변이 있지요. 그게 주변을 따져보니까 오방이더라 그 말이야. 오방은 먹고 사방하고 한 개 더 있는 기지. 뭐가 한 개 더 있노? 옳지. 내가 서가 있는 곳 말이야. 알겠죠? 결국 따져보니까 내 있는 곳이 온 시방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이치적으로. 동서남북이 이제 사방이지요. 그가 이제 중심이 하나 들어가면은 오방이 되지요. 그 중심은 어디로 기준을 중심을 잡아야 돼? 땅. 옳지. 이제 제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에 이 우주 은하계 우주 은하계의 중심은 어디라? 자기가 앉아있거나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처한 그곳을 이 우주의 무엇으로 잡노? 옳지.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중심축이 무너지면 이 뭐가 자빠지노? 사방이 자빠지고 사방이 더 하면 뭐가 돼? 우주가 세상이 자빠지고 세상이 자빠지면 뭐가 자빠지노? 이 우주가 자빠진다. 그러면 우주가 바로 서려면 뭐가 서야 되고 세상이 바로 서야 되고 세상이 바로 서려면 뭐고 사방이 바로 서야 되고 사방이 바로 서려면 뭐가 바로 서면 되노? 자신이 바로 서면은 이 우주가 반듯하다 그 말이야. 그래야 되면 반듯하면 그곳이 앉은 곳이 극락이가 지옥이가 천당이가 그곳에 지랄병 하면은 지옥이고 그곳에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하면은 그곳이 앉은 곳이 자기가 있는 곳이 뭐가 되노? 바로 극락이 되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요?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게 훨씬 낫지. 도로도로 사봐 사봐야 그보다는 그건 하나 구색 맞추는 게고 내 말이 아마 훨씬 나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성가에서 그 유명한 스님 그 임재선사 같은 분이 수처작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간절한 마음이지요. 알겠죠?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은 오방의 주인이 돼.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앉거나 서거나 다니거나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딱 중심 잡고 가면 그것이 이 우주에 뭐가 되노? 중심 축이 된다 그 말. 요즘 악의 축이라고 한참 시끄럽더니만은 그때 지가 서가 있는 곳에 나쁜 짓 하면 악의 뭐가 되노? 축이 되는 게지 뭐. 그거 뭐 하면 돼. 지가 선하게 하면은 이 우주의 중심 선의 축이 된다 이 말이야. 틀림없을 거야. 이 여러분들 참 복 많은 줄 알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법을 알게 되면은 자연히 반듯
해지면서 정신이 그냥 초롱초롱해지니까 누가 들쑤셔도 그거 벌써 탁기에 들어서 저 미친 것들 또 헛소리 또 하네 하고 말이야. 당장 그리 들어가는데 이 중심축이 멀어지면 하! 이랬고 하! 그러다 보니 이건 죽도 아니고 먹고 밥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 자기 업을 헤쳐 못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 하려면 냉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불교에만 주인공이다. 이라는 거. 알겠죠? 예. 결국은 자기 주인공이 무너지면 우주가 학대하고 학대하면 우주가 무너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은 집안이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노?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뭐고? 나라가 망하는 게. 그러면 세계가 망하는 게. 그렇게 돼가는 게.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나야. 그렇게 딱 돼 있는 게.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세우려면 아까 이제 이 아가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를 없애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먹고 아상을 버려야 돼. 잘난만 버려라 이 말이야. 달팽이 뿌리 암만 내뻗어 봐야 별거 있나? 중생지가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주제에 업장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한데 지가 뭐 잘난 게 있어 남무시하노? 안 그래요? 내 날카락도 없어. 그게 남무시하지 말고 남 없인 얘기지 말고 세 번째는 지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잘한 것도 없으니까 잘난 체 해서 허물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잘한 거는 지한테 돌리고 허물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막 간절한 마음이면은 부지런해지겠지요? 성실해지겠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네 번째 숫자상이지요? 잠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목숨 숫자도 있고 잠잘 숫자도 있고 그래요. 목숨 숫자라는 건 오래 살려고 그러지만 지 아무리 옆가래를 내리고 늘려도 어쨌든 옆가래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결국은 떨어지지요? 그와 같듯이 우리가 네 목숨을 늘리고 지나면 언제 가면 떨어져 버리노? 100년 안쪽이면 똑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허심 쓰지 말고 그 허심을 어디다 써? 허심을 간절한 마음 쪽에 돌려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다가 마음을 써라 이 말이야. 그러면 돼. 그러니까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뭐고 중심? 축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오방에는 내만 사는 게 아니고 천지만지 다 있지요. 그 다 아무개가 다 존재하고 있어. 아무개를 뭐뭐시라는 것들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그게 죄를 먹고 안 짓는 게야.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해야 안 짓느냐 하면은 남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면은 뭐가 되노? 죄 짓겠나 안 짓겠나? 그게 안 있는 법이다 이 말이야.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니까 죄는 당연히 지어져 버려. 여러분 죄 질 때 계획적으로 짓는 게 별로 없지요? 없는데 왜 하는 짓이 그 가만 보면은 그 다 죄가 돼요. 그 죄가 무엇이냐? 나와 같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알겠지요? 나와 같이 생각을 안 해. 내 몸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 같이 생각하지 안 했기에 다 죄가 돼 버린 거라.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집안에 갖다 붙이보면은 집안 식구를 다 뭐 같이 생각만 하면은 내 몸 같이 생각하면은 집안 싸움 날 일이 하나도 없어. 원성이 있을 일이 없는 거야. 원망과 원성이 결국은 풀지 못하고 죽으면 그 귀신은 그거는 뭐 되노? 중음신 귀신 돼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 자꾸 해방을 노니까 우아이지. 생전에 아무 여한이 없이 모두를 내 몸같이 살고 갔는데 그 사람 죽어가 뭐 귀신 되겠나 안 되겠나? 그 귀신 안 돼요. 그러니까 지랄같이 살다가 죽으면 지랄같이 뭐가 되노? 지랄같은 귀신 돼가지고 죽어도 큰일이고 살아도 큰일이야. 그게 바로 말하는 지랄 깡치리 같은 귀신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이게 살아도 편하고 죽어도 편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 죽으면은 저 무당 불러가지고 점 안 쳐도 되고 객고 안 물리도 돼.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내 마음같이 내 몸같이 항상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뭐가 돼? 오박내가 먹고 아니다. 아니는 먹고 편안하고 위로해준다 이 말이거든. 그럼 제절로 오방이 편안해지고 다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문한다, 위로 잔치한다 그런 게 있지요. 그래 뭐 우암 붙어가지고 뭐 대잡고 북치고 뭐 춤추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생전에 원수를 맺지 않아야 돼. 알겠죠? 원수를 맺지 않는 건 죄를 안 지었나면은 그거 해 입은 귀신들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와서 애미기겠나 안 미기겠나 안 미기지요? 빚 안 지면은 빚쟁이가 오나 안 오나? 안 오지 뭐 그거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괴로운 건 전부 다 빚쟁이가 와서 나를 짓누르니까 그걸 현실은 사람이고 먹고 모르는 것은 업이라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도 그만 와도 그만 가도 편하고 와도 편한 사람은 모든 업이 빚쟁이 빚이 없어서 그래 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주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또 더 조금 더 사사롭게 세세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풀 한 포기에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에도 다 뭐가 붙어 있어. 생명이 붙어 있다 그러면 좀 뭐 되고 전기가 붙어 있어요. 알겠죠? 그 중음신이 다 붙어 있어. 그 소위 생명이 붙어 있어. 그걸 해치면은 잘한다 잘한다 하겠나 요놈 보자 하겠나. 왜 앞뒤가 뒤가 뒤라 요놈 보자 하는 소리는 왜 꼭 그게 오거라 붙느냐. 이 세상에 다 줘도 무슨 못 주노. 목숨은 못 빌려줘요. 안 빌려줘. 그거는 뭐냐, 그 마치 목숨의 애착이 죽어도 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았을 적에만 이 목숨에 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숨의 애착은 영원히 착을 붙이는 게 그 이름 해서 중생이야. 알겠죠? 성인은 이 목숨을 언제든지 버릴 때가 되면 기꺼이 버리고 누가 꼭 필요 있다 하면 어쩌노? 줘버려. 누가 필요 없다 하면 줘버려. 그만큼 이 육신에 착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생일수록 미몽에 헤매는 중생일수록 무엇에 집착을 하노? 생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에 집착을 하니까 무엇을 곁들여서 이제 덧붙여서 뭘 집착을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돼요. 그걸 집착이라 그래요. 이제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든지 그걸 한없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전부 다 그 집착 중생을 뭐가 되나? 해치게 되게 돼 있어요. 해치면은 반드시 원한을 갖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항상 뭐가 들어닥쳐? 우환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야. 장애가 들어닥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내만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한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가 다 살고 있어. 더군다나 또 생명체는 놔두더라도 죽고 난 뒤에 뭐까지도 존재하고 있어. 영원히 귀신들도 다 존재하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 대놓고 이제 아침에 뭐 실컷 대놓고 이제 동기 팥죽 때 되면은 이제 뭐 항토는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가 팥죽서가 이리저리 발라붙인다고 뭐 그게 해결되나? 그럴 때 내는 팥죽을 가지고 도배를 해버리겠다. 팥죽을 써가지고 미장이 붙여가지고 뭐 전부 다 해버리고 방에는 팥죽과 도배 해버리면 뭐 다시 뭐 우한도 안 오겠다. 안 그래?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평소에 산 목숨을 저 풀 한 포기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고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해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사당 같은 거 부수면 귀신이 있거든요. 고목 같은 데는 귀신이 다 있어요. 목신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나면 급살 맞는다 하는 게 있죠. 아 자기 집 부수는데 와서 그냥 가만 놔줄 이제 목신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급살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방내에 내가 편을 나면은 뭐가 주변을 먹고 편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려면은 집에 가서 갖다 붙이 보면은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노? 집안 사람들한테 잘해. 그게 그래놨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뭐했는데 지랄 같은 거 생색 내지 말라고 말이야. 생색 내지 말고 결국은 따지고 따지면 누구를 위한 것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이 세상에 솔직히 누가 어깨동무하고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쌍둥이도 아니잖아. 결국은 혼자 왔고 혼자 살았나? 왔으니까 어우러졌지요? 어우러진 것은 어우러지니까 내가 편하려고 어우러진 겁니다. 내가 좋으려고 어우러진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어우른 겁니다. 알겠죠? 그 동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골 아픈 왜 일을 왜 하노? 내가 뭐 하자고? 내가 이익 보자고 사업한 거이지 직원들 잘 먹이고 잘 살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이건 대성적인 차원에는 그런 게고 소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 하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업 벌리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결국은 핵심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소성적으로 보면 내게 돌아오고 핵심은 크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방내가 편안하야 그때면은 이 대성적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소극적으로 보면은 내 개인만 편안하면 되는데 그는 항상 위험해. 그러니까 대성적인 차원에서 두루두루 먹고. 그러니까 호박내에 도로도로가 아니고 두루두루로 하는 게 훨씬 안 낫겠나? 그게 낫겠지? 아 그러다 꽂히지 마라. 꽂히면 안 돼. 옛날부터서 성인들이 해놓은 말씀은 틀려도 안 꽂히는 게 상례가 돼 있습니다. 알겠죠? 육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가끔 가다 보면은 글자가 틀린 글자 같은 게 있어요. 뜻이 불충분한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짧더라도 안 고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다 뜯어 고쳐버리다 보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설사 틀린 뜻 하면은 어찌해야 되노? 그 밑에다가 주석을 붙여놔요. 알겠죠? 그게 학자들의 양심입니다. 이 학문에 대한 양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 이랬다라는 안 해 또. 성인의 하신 말씀을. 그래서 고치지나 하면 안 돼. 뜻은 옴 도로도로보다는 항상 옴 도로도로 사바가 되네. 이거는 한 농담이고 이제 그럼 옴 도로도로까지 넘어갔지요. 사바 했으니 그다음 뭡니까?